언니한테 근데 난 머리가 지금 깨질 것 같다. 언니도 평상시에 그냥 내가 머리가 아픈 적도 많아. 그리고 언니 마음도 있지만 언니 마음 아닌 면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우리 언니아가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것도 인지하고 계셔. 근데 그거를 안 해야지라고 마음을 먹으면 갑자기 기억이 내 머릿속에 기억이 없어지면서 내가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내 정신으로 돌아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언니를 보자면 완벽히 빙의 된건 아니야. 그치만 반빙의 상태야. 왜? 내가 언니를 봤을 때 어떤 젊은 여자분이 남자한테 한맺힌 분이 자꾸 생각이 나. 그분한테 많이 당했나.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살 수가 없고 지긋지긋하고 해서 순간에 슬기운에 돌아가셨는지 내가 내 목숨 끊고 가신 여자분이 분명 있어. 응. 그 친선이가 농약 먹고 그렇다고 얘기만 친척 들었어요. 언니. 예, 응. 그 둘째 이모 큰딸이었는데 저도 그냥 그렇다고 얘기만 들었었어요. 근데 언니가 지금 앓고 있는 마음의 병이라든가, 언니가 지금 병원에서 무슨 뭐뭐뭐라고, 듣는 그런 판정의 병명이 그냥 언니 스스로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내가 차라리 내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미친년이면 내가 그냥 그 어쩔 수 없다라고 쳐. 근데 멀쩡히 다닐 때도 있어. 맞아요. 그러니까 연애도 하고 하지. 근데 순간순간 이게 치고 들어오면 나도 내가 이상해지고 내 가족들한테 미안해져. 우리 언니 술 드시면 안 돼, 진짜. 어떻게 하셨어요? 언니를 보면은 자꾸 알코올밖에 생각이 안 나. 언니 정신에 술 먹는 거 아닌 거 언니도 알아.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저 알코올 중독으로 10년 넘게 고생하다가 그래. 지금 이제서야 안 먹고 버티고 있어요. 왜? 그나마도 내가 사랑받고 나를 믿어주는 이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 사람한테 실망시키지 않고 싶기 때문에 언니가 노력하는 건데 또 중간중간에 집에 있으면 그게 안될 때가 많아. 언니는 솔직히 내 집을 일찍 떠나서 사셨어야 되는 분이야. 왠지 아세요? 우리 언니가 영이 트여 있는 분이셔. 신의 가물이고 조상이 많이 왔다 갔다 할수 있는 몸이야. 근데 왜 하필이면 나한테 친척 언니라는 존재가 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어 해요 라고 하면 언니는 언니 기억 속에 언니가 남자한테 상처받았다라고 생각을 못하고 계실지는 모르겠으나 내가 느꼈을 때는 언니 또한 그런 적이 있어. 그래서 나와 같은 마음과 나와 같은 그런 기운에 있는 분들이 계시면 조상에서 똑같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안쓰러운 마음에 만진 게내 자손한테는 그게 해가 될 수가 있는 그런 상태로 사는 분들이 간혹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니한테 보면 뭐 진짜 허주들이 껴가지고 빙이 됐다. 그래서 언니가 막 술을 미친 듯이 먹고 막 알코올 중독처럼 막 덜덜 떨고 이게 아니라 순간순간에 조상의 기운이 왔을 때 나도 모르게 그 분의 행동을, 그 분의 감정 상태를 나도 모르게 느끼면서 그런 행동을 하시는 거야. 근데 우리 언니가 진짜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 왜? 언니가 그동안에 한 행동들을 보면 내 식구들한테 죄인이야, 솔직히. 근데 우리 언니가 지금이라도 조금 정신 차리고 마음 안정 찾고선 노력만 해주시면 얼마든지 일반인처럼 평범하게 살수 있는 분인데 아직도 언니 몸속에는 알코올기가 너무 많아. 일주일에 몇번 드세요? 아니요, 저안 먹은 지. 안 먹은 지좀 됐어? 예, 지금 제가 작년 11월 때부터 안 근데 너 먹었으니까. 나한테는 언니 몸에 알코올기가 아직 남아있어. 그만큼 언니가 알코올을 섭취를 하면서 내 몸이 다 망가진 거야. 그래서 우리 언니가 지금 몸도 별로 좋지가 않거든. 진짜 이약 물고 버티고 있거든.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근데 언니가 내년에 1, 2월쯤 조금 지나잖아요. 그러면 또내 마음에 바람이 불기 시작할 거야. 조금 일찍 불면 음력으로 11월 달부터 내 마음에서 또한번 요동이 칠 거야. 그러면 순간에 나도 모르게 또 술병을 잡는 일이 생긴대. 왜?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언니가 지금은 내 옆에 있는 남자친구랑 사이가 어느 정도는 괜찮지.
근데 가끔 요 근래에 말다툼을 본의 아니게 하는 경우가 생겼을 거야. 그리고 이게 조금 더 진행이 될 일이 있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응. 이게 말다툼 요새 해, 안 해? 지금 좀 중요한 일이 생겨서. 응. 조금씩.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해요. 뭐, 만나다가. 중간에 헤어졌다가. 물론 작년에 이제 술 그 문제로 제가 병원에 또 들어가는 바람에. 근데 이번에 또 그럴 일이 또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게. 편안하게 얘기해, 언니. 이런데 와서 언니 속내 터놓고, 뭔 말인지 알아. 그래서, 솔직히 이것 때문에 좀 고민이 돼서.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내 몸이 성취를 안 하니까, 말은 그냥 안 할게, 언니야. 그래서 이걸 진행을 해야 되는. 뭐래요? 남자 쪽에서는 뭐래? 지금 제가 우선은. 말 안 했어? 아니, 그러니까. 아니, 남자는 알아요. 알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네. 근데 남자는 지금 결혼 이제 무조건 하는 걸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막 언니가 갈등이 되는 거, 내가 자신이 없는 거지. 이 남자도 못 믿겠고. 저는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고. 근데 언니 있잖아. 생명을 가지고 함부로 우리가 논할 순 없어. 우리는 어쨌든 아니요, 전 그게 아니라 제가 근데 몸을 너무 무슨 말인지 나 저기하게 언니가 몸을 너무 케어를 안 한 상태에서 했으니까 혹시나 위험수가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아기만 건강하면 혼자라도 저는 키울 자신은 있는데 전 지금 솔직히 근데 언니네가 이게 조심히 가셔야 될 게 올겨울에 분명히 두 분이서 트러블 생길 게 생길 거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그리고 내가 언니한테 내 말에도 좀 신경이 쓰였겠다. 아직도 언니 몸에 알코올 기운이 너무 많이 남아있어. 안 드신 지는 좀 되셨지만. 라고 하는 게 나도 염려가 돼. 솔직히. 근데 내가 그걸 가지고 언니 몸이 그렇기 때문에 언니 포기해야 돼 라는 말을 못 하겠어요. 왜? 그건 진짜 우리가 자손 빌어가고 삼신 할머니한테 삼신 자손 넣어달라고 빌고 있는 무당이 어떻게 그걸 생명을 갖고 노네. 근데 언니의 판단이고 언니의 선택이지만 언니 몸이 솔직히 완전히 건강한 산모의 몸은 아니야. 예전에는 그렇게까지 생각은 안 했는데 요 근래 많이 느꼈지? 예, 그러고 나서는 뭐 애기만 건강하면 다른 거는 많이 빌어 언니. 그리고 내가 아까 말했던 처음 말했던 그 여자 그 아까 친척 언니라고 했지 그 분에 대해서는 왜 나한테 와서 그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힘들어요 라고 원망할 필요도 없는 게 그냥 언니 사주가 그렇기 때문에 집안에 또 그런 분이 있기 때문에 왕래했던 거야. 왕래함으로 인해서도 힘들었고 우리 언니 사주도 그런 분이 없어도 힘들게 사셔야 되는 사주야. 근데 그게 더해진 거고 나는 언니네 집에 언니를 보자면 언니네 집을 조상을 한번 풀어야 돼. 그래야 내가 더 이상 그 기운에서 놀아나지가 않을 것 같고요. 지금이라도 언니가 어떤 계기든 간에 마음을 잡아줘서 술이라는 걸 조금 멀리하고 계시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언니가 술을 또 안 잡는다라는 저도 그거는 없어 솔직히. 네. 그래서 항상 폭탄을 안고 있는 기분이. 왜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갑자기 발동할지 모르니까 막 멍해지면서 내 그 뭐야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술을 잡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언니도 내 자신이 무서울 거야. 왜 지금 홀몸이 아닌데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언니가 어쨌든 낳는 걸로 결정을 하고 남자분도 그쪽으로 지지해주고 그쪽 방향으로 하신다라고 하면 조상은 한번 풀어내요. 진짜 그래야지만 우리 언니가 우리 여기 이제 앞으로 대주님이 될 분이죠. 대주님이 될 분의 그쪽이랑도 합의를 봐서 이별수 없이 가지. 이별수가 보여서 하는 얘기야. 그리고 난 언니를 느끼면 머리가 너무 깨질 것 같아.
아기 때부터 골절병이었어요. 뭐 약을 먹어도 안 되고 항상 어떻게 보면 신병이에요. 어떻게 보면. 네. 근데 우리 언니가 차라리 그거를 좀 일찍 깨닫고 차라리 일찍 20대 초반이 됐든 그때가 됐든 이쪽 길로 차라리 갈 사람이라면 이쪽으로 왔으면 그렇게 병이 안 생겼을 거야. 그거를 차라리 안 겪었을 거야. 근데 그런 그 시기를 다 지나오고 언니가 내 조상한테 방 빙이 되듯이 너무 힘들게 살았고 지금 여기까지 온 게 이제와서 방울조차 든다 한들 내 인생이 막 갑자기 180도 달라질 그것도 아니고 그리고 무당 솔직히 이 자리에 와봤자 안 힘들게 사는 사람들 없어. 그쵸. 다 힘들어. 진짜 더 힘들게 살 수도 있어.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나아지는 면도 있지만 근데 언니한테 이 방울을 잡으세요라는 말은 솔직히 안 나와. 그 가물은 맞는데. 그리고 우리 언니가 의지력도 조금 약해, 남들보다. 예. 멘탈이 강하지를 못해.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거를 잡지 마세요라고 하고 싶은 거야. 많이 빌고 사세요. 그리고 내가 살고 싶고 내가 향후에 낳을 아이를 지키고 싶고 내 남편으로 맞이를 해서 그 남자를 내 남편으로 지키고 싶으시면 내 조상 풀어내서 언니 정신 찾아. 근데 저는 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남자랑 꼭 살고 싶은 마음은 그렇게 없어요. 애기만 건강하면 혼자 나와서 키울 수도 있어. 근데 제일 걱정이 되는 게 아직 몰라 언니? 언니 식구들? 얼마나 됐는데? 저도 안 지 얼마 안 됐어요. 며칠밖에 안 됐어? 한 2주. 오늘 심장 소리 듣고 왔어요. 그럼 진짜 완전 초기네. 근데 저는 상관이 없는데 평생이 너무 힘들게 살아서. 근데 보통 이렇게 오시잖아? 그러면 솔직히 말할게 언니. 삼신이 먼저 앞서서 내가 그게 보여야지 맞아. 근데 언니는 그 조상이 먼저 보여. 언니가 들어오면 그거에 너무 먼저 앞서 가려있어. 우리 언니가 그냥 진짜 올바르게 엄마 돌아가시고 선택했으면 좋겠다. 아니 우리 언니 빨리 검사해. 몸 이거 안 지도 얼마 안 됐다며. 아니 다른 검사는 아직 몸은 건강하대요. 몸은 다 애기도 건강 아직 잘 자라고 있고 다 한데 제 선택으로 또 동생이 힘들어질까봐. 근데 우리 언니가 마음만 잘 잡아주고 절대 술에 가까이 하지 않고 언니가 의욕만 보여준다면 저 동생 언니 무시하면서 나쁘게 받아들이고 힘들어 할 일 없어. 근데 진짜 언니가 의지가 약해서 또다시 술을 접한다라고 생각했을 땐 동생한테 죄야. 왜? 동생이 지금 생계 다 책임지고 있잖아 언니야. 하다못해 내 남편 될 분, 아이 아빠이신 분을 내 옆에 지키지 못하고 또 한 번 멀리 해버리면 그 짐 동생이랑 나눠 가져야 되는 것도 현실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일시당초 시작도 하지 말까라는 생각도 해요. 주위에 너무 갔다 온 사람들이 많아서. 근데 애기만 보자면 그건 죄고 언니네 집안을 보자면 언니가 그냥 제정신 차리고 혼자 가셔야 되는 게 맞는데 어떡하겠어. 이미 일을 저질러줬고. 언니야가 약속해.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 의지대로 살겠다고. 그래야만 언니도 살고 아이도 지키고 언니 식구들도 지키는 일이에요. 제가 동생을 지킬 수 있을까요? 지킨다라는 부담감을 가지지 마시고요. 내가 동생한테 그러니까 짐이라는 존재가 되지 않게만. 그것도 언니가 돈 벌어오라는 소리도 아니야. 솔직히 동생이 언니 돈 벌어오는 걸 바라지도 않아. 그냥 우리 언니가 그냥 집에서 아이들만 볼지언정 그냥 멀쩡하게만 있어주면 자기는 너무 감사할 것 같아. 그 마음은 알아요. 그 분의 마음이 그래. 예, 네, 그건 알아요. 항상 하는 얘기니까. 근데 전 좀 제가 근데 그게 언니다 그냥 보니까. 하는 소리 아니야. 언니 솔직히 나도 내 동생이 있거든? 나도 여동생이 있어요. 근데 그거 형제 자매지간에 내가 언니니까 네가 동생이니까 이거 앞세워갖고 좋을 게 하나도 없어. 내가 동생한테 그래. 야 나는 언니라고 내가 너한테 의지 못하냐?
라고 얘기해. 난 대놓고. 그럼 내 동생, 아니? 할수 있지. 네가 언니해. 내 언니랑 불러줄게. 나 이럴 때도 있고, 내가 오히려 동생한테 애교 떨 때도 있어. 그게 자매지. 그게 식구지. 굳이 언니라고 해서 본 모습, 막 본보기 될 모습만 보여주고, 막 엄청 잘 되는 모습만 보여. 그러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그냥 내가 그냥 당당하게, 야, 그냥 너가 나보다 더 그냥 생각이 깊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지내면 얼마나 편해. 그리고 동생도 분명히 나 같은 마인드일 거야. 내가 느꼈을 네, 때는. 맞아요. 그니까 언니가 절대 부담감 가지 마시고, 그냥 언니라는 면목하에 자존심 상한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내가 부족한 거 동생이 채워주면 되고, 동생이 부족한 분명히 면이 있을 거야. 그럼 그 내가 채워준다고 서로 도와주고 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부담감 내려 가지시고, 우리 언니야 건강 챙기시고, 내 정신 건강 챙기시고, 무조건 뭐 부귀영화를 누려서 잘 살겠다 이게 아니라, 그냥 정말 그냥 안정적이기만 살게. 언니 마음 잘 잡아주시고, 제발 그렇게 살자, 우리 언니야. 언니아가 다행인 게, 내가 잘못된 점을 자각하고 있다는 게 너무 다행인 거야. 그럼 언니는 65%, 70%는 나아질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것마저, 내 정신마저 다 놓고 사시는 분은 솔직히 힘들어. 근데 언니 그거 의지력이 아예 없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잘될 거니까, 중간중간에 언니 마음 잡기 너무 힘들고, 내 동생한테 말하는 거 자존심 상하고 하시면 저한테 연락을 해요. 그럼 또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우리 언니도 마음 잡을 수 있고,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아니, 그동안에 고간 고생한 거 언니 액땜하듯이 다 지나가 놓고, 이제 잘살 길만 남았는데 왜 불안해? 앞으로의 운 언니 좋을 거예요. 언니만 정신 차려준다면. 내가 정신 차려준다면 이렇게 얘기해서 언니가 기분 나쁘게 아니요, 생각하지 아니요, 아니요. 마시고, 그게 답인 것 같아. 그러니까 그리고, 저만 마음 잡으면. 머리 아프고, 무속적으로 봤을 때 조상이 그런 거는 풀어야 돼. 어쩔 수 없다. 아셨죠? 그럼 그걸 어떻게 푼다는 게 저는. 조상풀이를 한 번은 언니네 집안에는 있어야 돼. 꼭그 사촌 언니뿐만이 아니라, 객사로 가신 분, 남자분도 있고, 할아버지 때부터 지금 언니네 조상들이 너무 험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저희 삼촌도 길에서 맞아요.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젊을 그런 때. 분들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어, 지금. 솔직히 머리가 언니 안 잡아자부터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파. 그러니까 언니가 그거를 다 감고 계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언니는 어떻게 제정신을 살수 있었겠어? 무슨 말인지 아시죠?